안녕하세요. 착한 의견 TV 반려견 전문가 이경아입니다. 우선 저번에 심화견 1탄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심화견 2탄, 블랙탄 심화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현재 시간으로 조회수 18만 명 가까이 봐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드디어 착한 의견 TV가 구독자 수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다소 이제 조금은 틀리거나 미흡한 정보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자, 이제 블랙탄 심화견 소개 한번 해볼까요?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심화견 1편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심화견 복습을 하고 갈게요. 요 시바견은 아시다시피 일본 전통견 중 가장 작은 강아지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요 귀여운 외모로 인기를 끌고 있는 종이에요. 시바견의 매력은 진중한 성격과 뭐니뭐니 해도 요 모찌라 불리는 이 턱살 보이시죠? 이 시바견은 또 귀가 앞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는 거 저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면은 이 아가도 시바견 전문 견사 출신으로 아주아주 아주 예쁜 친구예요. 우선 시바견 하면 모두 갈색 강아지, 황색을 떠올리실 텐데요. 흔히 이제 진돗개 색을 닮은 아가를 모두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블랙탄 시바견도 있다는 거 아셨나요? 너무 귀엽죠? 한국에 이제 많이 없긴 하지만 정말 정말 매력 있는 아가예요. 이거 블랙 시바견이 사실 저는 좀 이렇게 황시반 좀 많이 흔하니까 블랙 시반 좀 럭셔리해 보이고 멋있는 것 같아요. 예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바견 체역은 이렇게 오동통할수록 예뻐요. 얼굴이 너무 이렇게 통통하죠? 너무 통통해. 모찌라고 하는데, 알았어, 미안해. 체형이라는 것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살이 찌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난 이제 선천적인 대부분이 이제 큰 영향을 주고요. 시바견은 이제 블랙탄뿐만 아니라 시바라 불리는 아가도 있는데 실제로 한 10번 정도 제가 분양을 했는데 뒤태가 엄청 예뻐요. 붉은색이 마치 이제 단풍을 떠올리는 색이거든요. 시바이누는 지능이 높아서 대부분의 훈련은 너무 쉽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바견의 평균 체중은 7kg에서 10kg 정도 나가고요. 간혹 이제 4에서 7kg 정도 나가는 애기들도 있는데 이를 이제 마메 시바견이라고 그래요. 콩 시바견이라고 하죠. 마메 시바견이나 콩 시바견은 정식으로 FCI에는 분류가 되지 않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시바견 중에서 작은 아가들을 마메 시바견, 콩 시바견으로 불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바견과 함께 일본 전통견 중에 유명한 강아지는 아키타라는 종이 있는데요. 시바견보다 큰 강아지예요. 아키타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요새 이제 최시원 씨 프렌치가 사람을 좀 물어서 이제 좀 사회적 논란이 있긴 한데, 시바견 역시 화가 나면은 앞뒤 안 가리고 돌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꼭 외출 시 목줄을 해주셔야 되고요. 시바견은 주인에게 충실하고 귀소본능이 강한 강아지여서 훈련을 잘 하셔서 키우시면은 정말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강아지예요. 오늘은 시바견 2탄, 블랙탄 시바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강아지 종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참고해서 다음 편 제작에 유의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Mm-hmm.